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랑 섞은 거. 이렇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친구가 준 김치고요. 이거는 실비김치, 이거는 송주불냉면 양념장으로 만든 그 김치예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.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짜파게티가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. 우와.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. 진짜 맛있다. 실비김치. 오늘 송주김치 맛있다. 오늘 저희 친구네 집 김치. 짜파게티는 딴 것들도 그렇지만 한 입에 진짜 가득 들어오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. 저만 그런가요? 여기 지금 매운맛이 없잖아요. 약간 매콤한 김치들이랑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실비김치. 아, 맛있다. 역시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. 아니만. 맛있다.
사실 김치는 너무 짜지만 않으면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제 밥상에 올라오죠. 쌀은 안 넣고, 이거, 뭐, 실비김치나, 그리고 이거는 매운 양념장이니까, 캡사이신보다 이제, 이거 넣어서 요리를 많이 할것 같아요. 맛있어서. 그리고 캡사이신이 안 들어갔고,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 매운맛이기 때문에, 요리에 많이 넣을 것 같아요. 저는 매운장을. 옛날에 캡사이신 많이 넣어서 먹었듯이 그거랑 똑같은 걸 합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. 안녕, 오즈 사랑해요.